자,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아마 이전에 배워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큰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그런 단원이에요. 가정법. 근데 이게 이제 배운 적이 없었던 분들 또는 설사 배웠더라도 많이 배우지 않은 분들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이 시제라는 거 기억나죠? 시제. 시제라는 게 뭐냐면 이 문장이 현재형이다 또는 과거형이다. 미래형이다. 이런 것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 가정법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때 선생님 미리 뭔가 하나를 조금 적어 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가정법부터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방송을 듣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래요. 가정법부터는 예.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가정법 관련된 그 조금 필요한 걸몇 가지를 적어 드릴게요. 오랜만에 쓰네, 이거. 보라색 빈티지. 자.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배울 이 가정법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시제야, 시제. 그 문장에 동사가 뭐가 사용되느냐. 자,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배울, 제일 처음에 배울 단어가 가정법 과거라는 게 있고, 다행히 우리 책은 이거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다음 단원 보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도 있고 뭐가 종류가 많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런 거 오늘 우리가 이런 걸좀 배울 텐데 자,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에게 어? 이게 왜? 자, 요 표시한 걸 잠깐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간만에 그리기를 하나 그릴게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자, 그림 좀 그리기 원입니다. 자, 원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두 개의 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 선 그리기 요렇게 하나, 또 요렇게 하나, 좀 뭔가 이상한데? 요렇게 하나, 오, 완벽합니다. 자, 갑자기 선생님이 지금 영어 문법 시간에 가정법 문법 시간에 뜬금없는 무슨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서로 반대된다는 의미 이걸 왜 그리는지 여러분 이걸 좀 이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단원이 뭐냐고요? 바로 가령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자, 가정이란 건 사실과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뭐 학생이라면 이건 가정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은 학생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를 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정의 의미를 두는 건 반드시 그 가정과 정반대되는 뭐가 존재할까요? 사실이 존재합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할까요? 이게 좀 너무 글씨 안 돼! 자, 요것만 지우고 자, 여기다 적은 게 낫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원은요, 한쪽은 사실을 담는 사실의 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쪽은 우리가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 될 바로 가정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원을 보시면 두 개의 원인데, 원의 높낮이가 다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사실은 실제 일어났거나,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하죠. 예를 들면 지금 몇 시입니까? 5시 44분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딴지 건너면 가면 안될 거야. 자, 대략 5시 44분이라는 거. 그건 지금 과거의 사실입니까? 현재 사실입니까? 지금의 사실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날씨가 맑었나요? 흐렸나요? 맑았었죠. 그럼 이것도 사실이에요. 언제 일어난 사실이에요? 방금 말한. 오늘 오늘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사실의 종류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내용을 담는 현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야. 아까 과거 또는 몇년전 현재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거라 그러죠? 자,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내용을 담는 그런 게 있어요.
잠깐만, 선생님 좀잘 해놓을게요. 자, 현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또두 번째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의 내용으로 문장을 담으려면 크게 두 가지 걸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현재의 사실의 내용을 가정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이 과거형으로 바꿔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가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눈치가 있으신 분할 텐데. 현재는 과거로.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은 무엇으로 쓸까요? 현재로. 와, 아주 기발하지 않는 네. 그런 방법이에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아니, 이거죠? 재밌네요. 현재의 사실은 과거로. 그럼 과거의 사실은 현재로. 뭐 장난해요? 장난하냐고요.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응? 뭐 크로스야? 크로스 시키는 거야?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럼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우리는 영어에서 뭐라 그러냐? 그거를 대과거라고 합니다. 자, 과거형을 쓰는 방법은 되게 쉬웠거든요. 뭐 뒤에 ed를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모양이 불규칙 변환 등등 있죠? 근데 대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은 뭐였지? 바로 잘 적어두세요. 대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은 head라는 단어 뒤에 pp를 적으시면 이게 대과거를 나타냅니다.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게 대과거를 나타내는데 그 대과거입니다라고 우리가 문장에서 나타내려면 반드시 head 플러스 pp를 씁니다. 어? 선생님. have나 has 플러스 pp도 있었는데 이게 뭐였죠? 이렇게 쓰는 걸 이걸 뭐라 불렀는데 이거는 현재 완료. 그렇죠. 현재 완료라고 불렀어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데 쓰는 거. 그걸 여기 쓰면 안 돼요. 이 과거 완료했으면은 여기 부분에 자, had 플러스 pp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쓰는 영어에 쓰는 문법적인 용어로는 바로 과거 완료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처럼. 과거 완료는 그럼 대충 뭘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부터 과거까지? 뭐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일어난 일을 쓰는 방법이 대과거, head plus pp, 과거 완료인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그냥 더 이전의 과거.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이 head plus pp를 쓰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지금.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지금 방송 보고 적으란 얘기 그거야. 자, 항상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반대로 우리가 내용 쓰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뭐라면?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지금 학생인가요? 아니죠. 그럼 그거는 현재의 사실을 가정으로 바꾼 거예요? 과거의 사실을 가정으로 바꾼 거예요? 과거. 내가 학생이라면이란 말은 사실 나는 학생이 지금 아니란 뜻인데? 지금 나의 사실을 반대로 바꿔 쓴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자, 이해 잘 이해해 보세요. 자, 나는 남자입니다. 맞죠? 네. 그거는 현재의 사실입니까? 과거의 사실입니까? 현재. 지금 사실이죠. 물론 그렇다고 과거에 내 여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이라는 가정을 만든다면 시간이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현재에 대한 사실을 가정을 바꿀 때는 과거형을 바꿨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책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내용은 가정입니다라고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러한 문장에 신호를 주는 게두 가지가 책에 있어요. 첫 번째. if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뜻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내용 뒤에 if 뒤에 이제 문장을 쓰는 거야. 있을 때이 문장 안에 들어가는 동사를 이렇게 과거형이거나 대과거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우리 책에서 또 하나 나올 겁니다. 자, 뭐냐면 I wish라는 내용.
wish라는 단어가 뭔가를 소망하고 바라다는 뜻인데, 우리 책에서는 이거는 실제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가정이란 건 거짓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 쓸 때, I wish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아이고, 이상하네.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라고 쓰는, 역시, 바람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잠깐만요. 우리가 하나만 더 봅시다. 혹시 다른 게 나와 있는지, SF 같은 게 나와 있는지 확인할게요, 선생님이. SF 나와 있네요. SF. 자, SF까지는 우리가 할 겁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가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을 쓰는 게또 나와 있습니다. 방금처럼 as, if란 뜻이 있는데, 뜻은요, 마치, 뭐뭐처럼. 자, 그는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럴 것 쓰겠죠. 그럼 그는 왕이에요? 왕이 아닌데 뻥치는 거지? 왕인 것처럼. 이렇게, if나, I wish나, as if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 쓰이는 나머지 부분, 그 뒤에 쓰이는 문장은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이 뒤에 들어가는 것은 다 거짓, 또는 우리가 거짓이라면 안 되고 여기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처럼 사실의 내용을 if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I wish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as if를 이용을 해서 사실을 반대, 다시 말해, 거짓으로 바꿔 쓰는 방법을 쓰는데, 이거 할때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몇 가지를 조심해야 돼? 누가? 두 가지. 첫 번째, 유의점. 첫 번째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원을 높낮이를 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 현재의 사실은 뭘로? 과거. 과거의 내용으로 바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가정으로 바꾸려면 내일 봐. 대과거인 헤드 플러스 PP로 바꿨습니다. 어렵나요? 아니. 아니요, 쉽죠? 자, 이렇게 바꿔 쓰는 거 시제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사실과 여러분 가정은 어때야 될까요? 서로 반대의 내용이 되겠죠? 반대의 내용이 되려면, 만약에 여기가 긍정문이라면 무엇으로? 부정으로. 부정이라면 무엇으로? 긍정으로. 이렇게 서로 바꿔 써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남자라면, 난 남잔데? 이러면 안 되겠죠? 내가 만약에 남자가 아니라면, 이게 가정이겠죠? 그러죠? 이러한 식으로. 자, 이래 선생님이 이 지금 동글뱅이 두 개를 이렇게 높낮이를 준 이유는, 얘하고 얘는, 지금 얘하고 얘는 높낮이 다른 것은 시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표시. 이게 지금 서로 내용이 반대가 됩니다. 라는 그 말을 쓰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자, 오늘 배울 부분이 지금 오늘 결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손해가 커요. 이거 그냥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 있는 이두 개의 동글뱅이, 원을 놓고 원을 높낮이를 준 이유는 현재의 사실은 무엇으로? 현재의 사실은 하나 더 아래로 쭉 내려가니까, 그렇죠. 과거로. 과거의 사실 하나 더 내려가니까, 대과거로. 그렇게 높낮이를 준 거고, 그럼 서로 반대의 내용이니까, 긍정문이면 부정문으로, 부정문이면 긍정문으로. 이렇게 바꿔 써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 두시고, 자, 이거 꼭 집에 가서 다시 듣고 정리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진행은,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가정법 과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을 9-3을 공부하고, 그 다음 뒤로 가서 I wish랑 as if를 공부한 뒤에, 이게 끝난 뒤에, 마지막에 이거,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그 진행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잠시 멈추고. 자, 요 부분은 여러분 그 공식처럼 좀 외워야 될게몇개 있어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이거 하나 머릿속에 넣으면 잘 이해가 돼요.
나중에 꼭 이거 머리에 넣어서, 별거 없어요. 동굴뱅이 두 개가 넘나제가 있어요. 넘나제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 서로 시간이,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면 과거, 과거면 대과거. 그 다음에 이 역삼각, 역, 뭐지, 화살표 표시는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 이것만 머릿속에 잘 넣어오고 계시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가정법의 첫 번째 거, if를 이용한 가정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if를 이용한 가정법. 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름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가정법이란 말은 무엇과 반대되는? 사실과 일단 반대되는 내용을 쓴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에 왜 이름이 가정법 과거일까? 뭐가? 머리 좋은 사람은 알 텐데. 이 문장 안에 들어가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를 쓰는 거예요. 과거를. 어? 과거를 쓴다? 아까 거기 가볼까? 동사의 가정이란 거 쓰니까 여기죠. if를 쓰는 거죠. 이 가정 중에 과거를 쓴다? 그럼 여기네? 보이시죠? 그러면 이것은 사실로 바꿨으면 시제가 뭐가 돼야 돼요? 대과거가 돼요? 시제가? 아하. 현재가 아니고? 지금 가정의 내용을 사실로 바꾼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그렇죠. 가정이 들어가는데 과거의 내용을 쓰면 사실은 현재의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먼저 보여드리고 다시 아까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자, 보세요. 문장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첫 번째 문장. 만약에라는 if를 썼습니다. if를 쓴다는 얘기는 이 문장이 사실이 아니고 뭐라고? 가정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간 동사 보세요. won. won은 뭐의 과거? 이기다, 당첨하다라는 win의 과거형이죠.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문장은 과거형을 썼어요. 이렇게 가정을 나타내는 if 쓴 뒤에 동사가 과거형이 들어갔을 때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 가정법 과거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가정을 나타내는 if를 쓰고 그 뒤에 동사가 과거형이 들어가니까 가정법 과거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가정법 과거가 있으면 이것은 무엇과 반대되는 내용일까? 사실인데.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썼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정으로 우리가 쓴 내용을 바꿨을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자,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자, 가정을 나타낼 때 뭐? 가정법. 가정이 아니고 사실로 그걸 바꿨을 때는 그거를 직설법. 한자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의 내용은 사실의 내용은 직설로, 또는 직설의 내용은 가정의 내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우리가 머릿속에 확실해야 돼, 개념이? 동사, 시제.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 다시 아까 if가 쓰여있는 문장 갈게요. if를 이용해가지고 가정을 나타내는 동사 won을 썼어요. 그런데 여긴 요렇게 써가지고 뒤에 문장이 하나 더 있죠? 그죠? 뒤에 문장에 would가 쓰였거든요? 어? would가 뭐죠? 자, 뒤에 부분은 얘도 지금 여기랑 똑같은 뭘 이용한 겁니까? 과거형이요. 어? 왜 이게 과거지? 얘는 뭐의 과거야? will이라는 단어, 뭐뭐 할 것입니다. will의 과거형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과거형이 쓰여 있고, 아이고, 안 보여버린다. 여기도 과거형이 쓰여 있고, 뒤에 문장도 will의 과거형이 쓰여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가정법 과거라고 우리가 배우는 바로 이 지금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 뭐가 들어간다? 과거형이 각각 쓰여야 됩니다. 자, 그렇게 쓰여 있는 내용.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우라는 거야. if라고 쓰는 이 내용 쓴 뒤에 동사에 과거형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 그 뒤에 쓰이는 문장, 두개 문장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뒤에 문장에는 그런데, 보다시피 뭐가 꼭 들어가야 되는? 조동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조동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뭐 있습니까? can이나 will이나 또는 뭐 may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건 조동사라 그래. 그런데 여기도 역시 시제는 뭐가 돼야 돼? 과거형을 써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우드나 쿠드나 메이의 과거형 마이트 같은 것들을 쓰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장 하나 잠깐 보시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If I won the lottery, 만약에 뭐 한다면, win the lottery라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면일까, 된다면일까? 된다. 내용은 과거형인데 우리가 사실을 반대로 썼으니까 내용까지 반대로 쓰면 과거형을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I would 뭐 한다? Buy a big mansion. mansion이란 건 우리가 큰 저택을 말해요. 나는 뭐할 텐데? 큰 저택을 살 텐데. 또는 이 자리에 would 대신에 뭣도 쓸수 있어? could도 쓸수 있겠죠? 이 자리에 넣기 나름이에요. 나는 살수 있을 텐데.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자, 역시 여기도 자, if 뒤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catch의 과거형인 caught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can의 과거형인 could가 들어갔어요. 선우가 이거 보이니? 집중 잘 되니? 아니면 잠 오면 가서 물한잔 마시고 오고. 괜찮아? 자, if가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동사가 보다시피 여기는 캐치의 과거. 여기는 캔의 과거. 뭐라고요? 자, 그러면 해석 어떻게 될까? 우리가 뭐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10시 기차를 잡는다면? 사실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사실은 잡았어. 못 잡았어. 과거야,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잡을 수 없어. 그런다면, 자, 뒤에 우리는요. 거기에 earlier는 뭐의 무슨 뜻입니까? 더 빠르게. 그러죠. 일찍. 거기에 더 일찍 갈수 있을 텐데. 사실은 더 일찍 갈수 있어 없어? 갈수 없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 문장을 자, 이제는 우리가 뭘로 바꿔볼까? 우리가 사실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 그런다고? 영어로 엑셀. 직설법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가정법. 이거 이제 자유자재로 여러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직설법으로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인 경우는 가정일 때 if를 썼죠. 근데 if 대신에 사실일 때는 뭘 쓰냐면 because를 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because를 씁니다. 자, 그다음 뭐가 들어갈까요? 주어는 we 그대로 쓰겠죠. 자, 동사 어떻게 됩니까? 동사 서로 내용 반대가 돼야 되죠. 여기 뭐가 들어갈까? 캐치예요? 자, 위에가 지금 과거형 긍정문이죠. 그러면 사실을 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보다시피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과거형이 아니고 여기는 현재형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서로 반대니까 뭘 써야겠어? 부정문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뭘 쓸까요? we Don't catch 라는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We don't catch the 10 o'clock train 이렇게 되죠? 여기 이해 됩니까? 여기까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요 10시 기차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부분 여기도 역시 반대로 써야겠죠? 우리는요 거기에 일찍 도착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 뒤에는? We, 여기도, 자, 위의 문장은 지금 can의 과거형이고, 보다시피 긍정이죠? 그럼 이걸 뭘로 바꿔? 과거가 아니고, 현재형, 부정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뭐가 돼? could의 현재형은 can이죠? 부정은 can't라고 쓰면 되겠죠? 동사 원형, can't get there earlier. 자, 이렇게 바꿔 쓰는 거. 이게 바로 직설법입니다. 어때요? 좀 어렵죠?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헷갈리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자, 요렇게 영어에서 아래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자,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서로 바꾸는데, 가정법 과거는 보다시피 과거형이죠. 그거를 직설법은 뭘로 바꾼다? 시제가 현재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서로 내용은 반대니까,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자, 여기 되시죠?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게, if를 쓴 문장에 head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여기 헤드는 뭐의 과거? have의 과거죠. 자, 그리고 뒤에 쪽에도 can의 과거인 could가 쓰였어요. 이렇게 if 뒤에 과거형이 들어가면 뭐다? 가정법? 과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뭘 이용해서? because라는 단어 또는 as라는 단어를 이용하면 얘가 뭐가 된다? 바로 직설법이 되는 거야. 이거는 가정법이고. 자, 그럼 뒤에 내용은 중요한 게 뭐예요? 시제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진다고? 과거형이면 현재형인데, 보세요. 여기가 과거인데, 과거의 긍정이죠? 그거를 뭐해? 현재의 부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캔의 과거니까 과거의 긍정인데, 그걸 뭘로? 현재의 부정으로 바꾸니까 각각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때요? 할수 있겠어요? 자, 요렇게 쓰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오늘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다음 문장 볼까요? If it were sunny. 어? 일단 were sunny다. 에? 이상하네. was 써야 되는 거 아니야? it is의 과거는 was잖아요. 근데 왜 뭐가 들어가 있지? 이 문장 틀렸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was를 쓰면 오히려 틀려요. 헐, 왜 그러나? 자, 일단 문장 봅시다. 우리가 오늘 연습하는 건 이렇게 이거를 무엇으로? because를 이용한 이거 뭐라 부른다? 직설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it는 그대로 it가 들어가겠지. 그죠? 여기 지금 내용이 보다시피 과거형 긍정이니까 뭘로 바꿔야겠어요? 현재형 부정으로 바꾸겠죠. 이때는 뭐가 돼, 그러면? are야? 그렇죠. is의 부정인 isn't. 어? 여기는 왜 was를 못 쓰게 하고, 여기에는 was의 현재형 is로 바꿔 쓰지? 이상하다.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 선생님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2번, 두 번째도요, 뭐가 나왔습니까? could go죠? 그럼 이거 뭡니까? 과거형 긍정이니까 뭘로 바꿔야겠어요? 그렇죠. 위 다음에 들어가는 건 can의 부정형인 can't. 그다음에 go 나머지 to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여기 부분은 자. 가정법 과거에서 동사가 뭐가 들어갔을 때 비동사인 경우는 자 그게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란 말은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워를 씁니다. 아래다가 이렇게 무조건 워라는 단어만 씁니다. 이게 가정법의 특징이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오늘 거좀 어려워 선생님이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방송 듣고 정리해 오시는 걸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이 중에 하나만 볼게요. 자,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직설법인 문장을 가정법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선생님 기억나죠? 자, 뭐냐면, 요거, 동글뱅이 두 개,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되고, 사실, 가정, 자, 지금 여기 사실이 지금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Alex is sick. 이거 무슨, 이거 시제가 뭡니까? 현재죠. 그러면 사실 중에 뭘쓴 거야? 현재를 쓴 거죠. 그럼 가정으로 바꾸면 뭘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과거형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용해서 문장을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이 exercise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먼저 시간 두르고 풀고, 뭘 이용하라? 그럼 여기서 이거를, s를, if를 이용해서 바꿔봐라. 바꿔보시고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 설명 지금 해 주세요. 볼까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위에 있는 이 s를 쓰는 여기 부분이 뭐예요?
여기가 사실이니까 이걸 직설법이라 그러죠. 한마디로 사실이란 뜻이에요. 이걸 뭘 이용해? if를 이용한 가정법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다른 건다 똑같은데 뭐가 바뀌어요? 동사가 바뀌어요. 동사가 각각 여기 뒤에도 동사가 바뀌어요. 자, 그럼 알렉스는 그대로 씁시다. 알렉스. 그런데 자, 위에가 지금 현재형이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 여기는 당연히 과거로 바뀌. 이것만 바꾸면 절대 안 돼. 두 가지 바뀌어야죠. 여기가 긍정이니까 뭘로? 부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is의 과거형인 was를 딱 쓰는 순간 망해요. 왜? 내가 가정법에는 동사의 과거형 뭐밖에 없다? were밖에 없으니까 were를 쓰시고 부정이니까 뒤에 not을 적으셔야 돼요. If Alex were not sick 이렇게. 자, 근데 대부분 여기에 여기 was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바꾸는 것까지는 했는데 아니면 not을 안 쓴다던가. 자, 그러면 뒤에 부분도 자, he 그대로 적겠죠? 여기 can't는 보다시피 뭐야? 현재형인데 여기는 뭐예요? 부정문이죠. 네. 그럼 이거를 뭘로? 과거형 긍정.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can't의 긍정은 나만 빼면 되죠. 아, 부정은? 아, 부정인 것에 긍정은? 나 말이 헷갈리네. 자, 그럼 뒤엔 어떻게 됩니까? can의 과거형인 could를 쓰시고 not을 뺐으니까 그대로 뒤에다 뭐만 적으면 돼요? be with us now. 요렇게 적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와요. 자, 이게 지금 얼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요거. 요거. 우리가 말했던 동글뱅이 두 개, 높낮이 노는 거. 자, 요거 반드시 이해하셔가지고 요 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숙제는 선생님이 진도는 많이 안 뺄게요. 중요한 건이 앞에 우리가 했었던 거 오늘 그원 그리는 것부터 해서 정리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숙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이 가정법 여러분 이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거예요. 가정법 관련된 문제를. 그거는 각오하고 계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